25살에 합격했습니다. 공인 중개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도 제가 나름 잘 한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세금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 세무사님이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전부 다 마진인 거예요? 순수익?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건 한 2억 3천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짝이 없으시랍니다. 내가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공부했던 지식을 머릿속에서 꺼내기만 하는 거라서 개꿀 망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하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처럼 정신과에서 약 타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턱걸이 바가 있는데 저건 뭐예요? 당근마켓에 팔려고 내놔. 당근마켓에 팔려고요? 안 쓰니까 옷걸이도 쓰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많이 추레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그러면 세무사 꽤 빨리 합격된 거 아닌가요? 네, 25살에 합격했습니다. 25살에? 네. 몇 번 만에 합격한 거예요?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삼수 하신 네네네. 거예요? 1년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봐가지고. 지금 여기에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 혼자 사는 남자 방치고 되게 깔끔하네요. 아 그래요? 보니까 네. 여기에도 침대가 있고 네. 여기에도 침대가 있는데 네. 침대 두 개인 이유가 있나요? 전 20살부터 계속 자취를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학생 때 짐이 별로 없으니까 좁은 방에서 주로 살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1.5룸을 이제 와가지고 싱글보다는 더 넓은 퀸 사이즈를 쓰고 싶어가지고 저 하나 샀는데 이게 보기와 다르게 좀 비쌉니다. 당근을 내놓을까 했는데 제 값을 못 받아서 아까워가지고 우선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상봉역이잖아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사무실은 신논현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을 얻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첫 직장이 학동역, 강남구청역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을 때 한 3평? 엄청 좁았는데 막 72만원?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만 두면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저렴한 곳을 와야겠다 해서 여기 상봉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세무사님이시면은 네. 연봉이 좀 될 것 같은데 72만 원 정도는 내실 수 있지 않나요? 72만 원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뭐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고정비고 굳이 내가 72만 원까지 안 써도 될 돈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물론 주거가 의미 있지만 인간의 필수 요소지만 방세로 72만 원을 매달 쓰는 게 좀 저는 아깝더라고요. 역시 세무사님답게 지출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보통 몇 시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헬스 30분 하고 씻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네. 퇴사를 하고 새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이곳저곳 다니다가 올해 8월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 만에 지금 합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거 없었나요? 아 힘들었던 거 많았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엄청 컸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안 됐을 때 뭘 해야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전 직장에서 다녔던 네. 그 연봉 혹시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급으로 6천 정도 받았고 상여까지 하면 2-3천 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8-9천 정도 버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거 포기하고 네. 나오셔서는 네.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은 개업한 지 한 4달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세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회계사 공부를 해보려고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세무사라고 세무사가 돈 엄청 많이 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아 네네. 전문직이잖아요. 결혼시장에 있어서도 인기가 많은 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럼 연애나 뭐 이런 건 언제 해요? 공부할 때도 연애를 했고 회사 다닐 때 연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지금 결혼은 또 생각이 있으신지? 결혼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단란하게 사는 게 제 목표여가지고 미래의 아내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운동하고 네.
바로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는데 오늘은 그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미팅하고 출근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 3대 몇이에요? 3대요? 재본 적이 없어 아직. 저는 운동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궁금한 게 네. 세무사님은 주로 어떤 일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세무사님들이 해주셔서 그 의무를 모를 뿐인데 그런 걸 대신 장부를 작성해주는 일도 하고 있고 소득세, 부하지세, 법인세 이런 신고도 도와드리고 있고 연말정산 대행 도와드리고 있고 부동산 취득할 때, 뭐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세금 신고도 도와드리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걸 환급을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뭐 세금에 관한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이 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랑 지금 이제 나와서 따로 네. 사무실을 차렸을 때랑 네네. 뭔가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가 따온 일을 제가 하는 거고 제가 대표로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일을 직접 따와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일을 직접 따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따오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를 다 활용하고 있고 거래처 대표님들은 소개로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만 25세에 합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최연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최연소는 훨씬 더 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로 여성분들이 최연소를 많이 하시죠. 이제 아무래도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이제 하시니까 세무서가 네네. 대학을 꼭 나와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한 그 학력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연소가 19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합격하신 분은 못 뵀는데 20살은 본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이 사무실로 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네네. 대표님이 직접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철저하게 대표님들 맞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달라고 하면 가고 오신다고 하면 오라고 하고 저의 거래처 대표님들이 부르면 어디든 가죠. 제주도도 가죠. 실제로 제주도에서 의뢰를 하신 분도 있나요? 네, 지산세, 부동산 세금 의뢰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린 적 있습니다. 이제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일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따님한테 창업 자금을 이제 대여를 해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지 뭐 증여세는 안 걸리는지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상담 도와드리려고 가려고.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알아보고 오긴 했는데 네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될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가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완전 딴 사람 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실례지만 네. 이 코는 수술을 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콧날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좀 민망하네. 부모님이 네네. 굉장히 미남 미녀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도 되게 진짜 잘생기셨고 어머니도 되게 진짜 아름다웠어요 진짜. 이런 네. 멋진 코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영상 편지 사랑합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딱 안 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1,000만 원 안 되게 거래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빈도가 잦다고 하면 그것도 의심 보고로 국세청에 다 통보를 합니다. 결국에 계좌이체를 증여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언제 이제 제일 많이 걸리냐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구입하실 때 자녀분이 소득이 없으신데 그런 걸 취득했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이 네 개 구는 금액에 관계없이 나머지는 6억 원 이상의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 자금이라는 걸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자금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네. 부모님이 줬다는 게 바로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계좌를 다 까보거든요. 얘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겠구나.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장으로까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가 돼요. 합법적으로 네. 좀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일 깔끔한 거는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면 가장 좋지만 직계존비속관 즉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식한테 돈을 빌려줄 일은 없다 그냥 주지 이런 국세청의 스탠스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가져올 수 있을까 상담을 받으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좀 맛있는 거 드시지. 라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진짜 아직 되게 소년 같으세요. 아 소년이요? 긍정적인 게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소년 맞습니다, 소년.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팅 갈 곳으로 택시 부르려고요. 세무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고객분께 제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기장 서비스를 제가 제공한다고 하면 뭐 매달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장료란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세를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면 뭐 한 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상담비를 받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신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면 뭐 제가 환급을 드리는 세액에 뭐 20%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환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나라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급을 1억을 받게끔 도와줬으면 그에 해당하는 20%인 2천만 원을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천만 원이 전부 다 마진인 거예요, 순수익? 그렇죠. 저에게는 그렇죠. 제가 뭐 상품을 파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경정청구 가장 많이 받아봤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건 한 2억 3천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억 3천에 20%를 회사가 받고. 네네, 그렇죠. 거기 회사는 30%였는데 거기에서 또 몇 프로 떼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 것만 받고 따로 수수료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했죠. 자, 네, 수고하세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라 그러면, 네, 뭐 자영업자분들이건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유튜버건 사업자만 있다고 하면은 세금을 더 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만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검토해서 납부할 게 없으니까. 근데 세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5년이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제척기간이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아무튼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서. 그럼 5년이 지나기 전에, 네네, 세무사님한테 내가 나라에 세금을 더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물론 필요하죠.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가 오늘 상담 받기로 한 곳이에요? 면목동에 있는 헤어 블리스입니다. 머리 되게 잘 자르세요. 친절하시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세무사님은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부가 준 혜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금적인 텍스 컨설팅 해드리는 거랑 부동산 쪽, 부동산 세금을 제가 올해 일을 했어가지고, 공인중개사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공인중개사는 언제 따신 거예요? 그 부동산 일을 할 때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1년도에 땄습니다. 10월에. 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도 제가 나름 잘 한다. 머리는 누가 해줬어요? 내 머리요? 네. 더 예뻐졌나요? 네. 아, 원래 예쁘셨는데 더 예뻐져. 네. 방금 영업하신 건가요? 아, 이미 대표님, 저희 거래처 대표님이세요. 자, 왜 여쭤봤냐면 5억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고 그것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증여세 같은 이슈는 이제 충분히 방어가 된다. 회사 가서 바로 확인하고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거 상담하러 오셨나요? 딸내미가 사업하고 있는데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가 떼는 세금이 회사마다 틀리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좀 상담 받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완전요. 매번 번거로운데 오셔가지고 해주니까 조금 미안도 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요. 당연히 와야죠. 대신 이렇게 마실 것도 사주셨잖아요. 그렇죠. 무려 유자차를 사주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그럼 따님 분이신 거예요? 네네. 아, 보니까 엄청 밝으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두 분이 너무 밝으세요.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대표님이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닮아서. 아, 이것도 영업하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저 왜 영업을 하겠어. 이미 저희 대표님이신데. 여기 이만큼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모자이크 왜요?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애를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혼났으니까. 혹시 전자자신한테 숨겨놓은 딸이 시끄러도 있으면 바꾸라고. 그 얘기 하거든요. 자세한 거라고. 혹시 맨날 이렇게요. 어디서 잘 태어나 태어났으면 어디서 잘. 아, 진짜. 그분 사는 거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화목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아직 짝이 없으시랍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짝이 없을까? 내가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어머니, 아버님,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항상 밝은 네. 고객분들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밝은 분들은 흔치 않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들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대표님들. 저는 뭐 항상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회사 가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월 달에 사무실 또 옮기거든요. 집도 새로 옮길 사무실 근처를 알아보려고요.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개업한 시간을 고려하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도착한 거예요? 아, 네네. 어디가 사무실이죠? 여기입니다. 저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몇 층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4층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환기가 안 돼가지고 잠깐 5층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공유 오피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긴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3평 정도. 네, 팀장님이십니다. 아. 직원 총 한 명이신 거예요? 네, 지금은 한 명입니다. 몇 시까지 일해요? 평균적으로 일 많이 있는 관계로 한 11시, 12시에 가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은 따로 있나요? 고객이 원하시면 토요일, 요일도 다 미팅 도와드리고 있고 따로 쉬는 날은 없어요. 주말에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뛰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이 네. 몇 월에 바쁘다 이런 큼직큼직한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벤트가 엄청 많은데 진짜 대표적인 걸 설명드리면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일반가세자가 또 한 번 신고가 있고요. 1, 2월에 연말정산 직장인분들이 회사에 자료 제출하는 게 있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12월이잖아요. 1월 달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랑 뭐 연말정산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네 맞아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느라 마케터 분이나 홈페이지 만들어주신 디자이너님이랑 내일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직장인들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으실 수 있죠. 직장인은 보통 회사에서 다 정산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회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세무사님들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이제 신고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면 얼마든지 환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걸 모르시니까 세무사한테 굳이 환급을 의뢰를 하시진 않으시겠죠? 회사에서 연말정산 알아서 해주니까 네. 내가 세금을 더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직장인들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네.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릴 수 있죠. 바로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세무사님들도 전문 분야가 다 있듯이 네네. 세무사님들마다 네네. 절세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하셨던 경험치들이 다 제각각 다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무조사에 능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기장이나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신고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은 좋은 세무사님 만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우선 세무그룹 절세연구소를 네이버에 치시면 되고요. 이건 장난이고 크게 저는 세무사를 고르실 때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기가 세무사님이 직접 관리를 해주시는 곳인지, 두 번째 세무사님이 친절하신지, 마지막 세 번째 세무사님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세무사님을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에 대한 법령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걸 공부를 하시는 세무사님들만이 조금 더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부과 고지해주는 세금이 아니고 스스로 세무사님을 통해서든 납세자가 직접 셀프 신고를 하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절세에 대한 법령 혹은 유권해석 그런 지식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적용을 해드릴 수가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납세자에게 절세를 더욱 도와드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나 이럴 때는 해당 사항 없으세요? 네. 지금은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오전에 미팅 하셨던 대표님, 아버님 그거 일용직 관련해서 처리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었습니다. 진짜 바로 처리를 해주시네요. 피드백을 빨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 건 웬만한 그날 거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어떻게 같이 일하시게 되셨어요? 전 회사에서 세무사님이 그 근무 세무사님으로 계셨고 제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스카우트라고 해야 되나? 스카우트를 당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해보니까 좀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세무사님은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네.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공부했던 지식을 머릿속에서 꺼내기만 하는 거라서 물론 어디 법에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개꿀 잠깐만 이건 너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나가려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사님을 쓰셔야겠죠?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세무사들은 평생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수요가 그렇게 뒷받쳐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소득만 발생한다면 망하지 않을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네? AI가 대체할 직업에 세무사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 뉴스 봤어요. 네,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없어질 직업 1위가 바로 의사였대요. 근데 지금 은은님이라고 불릴 만큼 그 직업에 대한 대단함이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뭐 나중에 이렇게 의사처럼 선망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를 하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세무사를 좀 꿈꾸는 네네. 후배님들이 좀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이제 수험생활 한 3년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곤 했어요.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또 했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보니까 저처럼 정신과에서 약 타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험생활만큼은 되게 힘든 고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티고 존버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줄까요? 이걸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꼭 믿어주고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언젠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파이팅. 세무사님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네네. 영상 보시고 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세무사님한테 요청을 하려면 네.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오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기장을 또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기장을 이제 한 달 무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로서도 사업가로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신 일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지금 잘 되고 계시지만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절세연구소 화이팅! 1더뷰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